형입니다. 오늘도 저희 매장에 또 새로 이것저것 잡스러운 거래 잡다한 것들이 들어왔네요.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겸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거죠. 이제 애플크랩이라는 종류예요. 제가 이제 갑각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자고 데려왔고요. 여기는 바로 레드벨리 뉴튼, 파이어벨리 뉴튼가? 아무튼 가장 기초적인 도롱용 그 영원 종류 중 하나죠. 이제 물속에서 키우는 종류고, 그리고 뭐 물고기 사료 먹이면서 키우는 건데 얘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레오파드 게코들이 좀 들어왔어요. 자, 이거 좀 잡아줘. 저 카메라 주면 항상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자, 이번에 들어온 레오파드 게코들 따로 고가종은 안 들어왔어요. 저희 매장은 약간 좀 중저가종의 좀 저렴한 레오파드 게코들을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려온 애들 모프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알비노 레오파드 게코 아성치 정도 사이즈로 들어왔는데요. 이 알비노 레오파드 게코가 새끼 때 특히나 색깔이 이쁜 편이에요. 자, 새끼 때는 텐저린 계열보다도 알비노 계열이 훨씬 이뻐요. 보이시죠? 색깔을 보면 되게 좀 나약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제 다른 파충류들도 비슷하고, 이 알비노 계열들은 자기가 남이랑 다른 걸 인식을 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예민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나마 레오파드 게코 알비노들은 별로 좀 성격에서 못난 점이 없어가지고 키우기 되게 좋죠. 일단은 가격대도 저렴해요. 마리당 5만원인가 4만원씩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분양 중이고요. 키우기 일단 편해요. 이쁘고 키우기도 편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제가 맘 놓고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비노 레오파드 게코죠. 그리고 이거는 맥스노. 허염을건 해가지고요. 그렇게 부르는데, 맥스노 맞구나. 자. 아, 넌 좀 입 좀 다물어! 자, 이게 맥스노예요. 색깔 이쁘게 생겼죠? 새끼 때는 허염을건 한데요. 자랄수록 약간 노란색, 갈색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이 무늬들이 좀 대체로 다 약간 귀티 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재 저희 매장에서 엄청난 스테디셀러 중 하나예요. 자, 새끼들이 지금 건강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네요. 오늘 날이 너무 디비지게 추워가지고 애들 데려오면서 막 얼어 죽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차량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놔. 오, 얘는 되게 이쁘다. 맥스노우도 애들마다 퀄리티가 있는데요. 이 친구 보면 색깔 진짜 괜찮죠?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겼죠? 이렇게 패턴이 깔끔한 애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보면 여기 옆에 있는 애도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서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따, 좀 들어가자 이씨. 아유, 그래.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런 건데 좀 이따 바로 또 세팅을 해줘야겠어요. 개체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작은 공간에 넣어주셔야 돼요. 넓은 통에 넣어놓으면은 막 부딪히면서 애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좁은 공간에 넣는 건데, 이런 공간에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맥스노 루스틱, 이제 맥스노 패턴리스. 자, 얘네들은 뭔가 좀 나약하게 생겼네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눈이 진짜 약간 고양이 눈처럼 세로로 째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의 무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레오파드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애들의 눈과 이런 그 패턴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루스틱. 얘도 이쁘게 생겼죠? 아, 여기 있다. 깔끔하게 생겼죠? 이 루스틱도 일단 가격대가 저렴한 종이라서 인기 많은 종이에요. 자, 왜 이렇게 루스틱이 많이 왔어? 이건 맥스노 알비노 루스틱. 아까 전에 보여드린 루스틱이 약간 노랗다고 하면 얘네는 약간 좀 더 색깔이 연한 편이잖아요? 눈도 빨갛고. 여기 알비노가 붙어서 그래요. 진짜요? 아, 맞잖아. 어쩌요? 아, 너 일해라, 너 좀. 여기서 시비 걸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래. 자, 여기는 알비노 레오파드 게코. 저희 직원이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저한테 계속 아까 전부터 시비 걸고 있는데, 저 친구가 여자한테 또 차였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손 덮고 차일 거예요. 어? 야, 잠깐만, 야, 잡아, 저놈. 그리고, 여기는, 블레이징 블리자드. 인지야, 블레이징 블리자드는 어떤 특징이 있어? 블레이징 블리자드요? 일단 몸이 좀 약간 노랗고요. 하얘요. 끝이에요. 아, 그래, 너가 레오파드 게코를 키우면서 알고 있는 정보는 그게 다야? 네, 그것뿐이잖아요. 그치. 이 블레이징 블리자드는 약간 닭껍데기 같이 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은 종이거든요. 잘할수록 색깔도 좀 심플하면서도 깔끔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블레이징 블리자드구나. 근데 같은 불불끼리서도 색깔에 있어서 좀 퀄리티 차이는 좀 있어요. 색깔이 유난히 밝은 애들과 약간 분홍 애들, 그리고 노란 애들,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있다 보니까요. 그것도 마음에 드시는 개체로 고르시는 게 좋죠. 얘는 지금 탈피 중이네요. 탈피 껍데기는 지가 스스로 먹으니까 괜히 억지로 벗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뭐 주인분이 먹고 싶으면 드셔도 괜찮고요.
맛있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인지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는 베를린 요트들. 얘들은 분양가가 저렴해요. 마리당 5,000원씩의 분양 중인데, 일반적인 물고기 사료나 밀어물 주면서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정말 오랫동안 사는 생명력이 강한 종이거든요. 이번에 약간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저번에 들어온 애들이 너무 예상 이상으로 빨리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는 일반 택배로는 분양을 안 하고 매장에 오시거나 퀵으로만 발송을 하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배가 빨개요. 보이시죠? 배가 왜 빨갛냐면 내가 독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건데, 실제로 위험한 종은 아니니까 편하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일 크랩. 얘는 조금 있다가 사육 세팅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야, 이렇게 나불 되는데 5분밖에 안 했네. 이번에 파이어 스킹크들이 또 들어왔어요. 자, 항상 들어온 친구들이긴 한데 저 친구 좀 말랐다. 얘네들도 다 품절했다가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얼마 안 들어왔어요. 6마리밖에 안 들어와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한 스킹크 중에서는 색깔이 제일 화려한 편에 속하죠. 보이시죠? 붉으스름 해가지고 진짜 불도마뱀이라는 이름이 딱 맞아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주말 전으로 새로운 파충류들 또 들어올 거예요. 그때 또 다양한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라 했냐? 네.